지사님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잠들어 있는 우리 포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또 더 나아가 우리 포천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중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시민의 힘을 모아나가 경기 북부 그리고 경기도는 공도 저는 이것이 결국 명분도 잠재력을 깨우겠습니다. 크게는 3존 클러스터를 세부적으로는 연평균 0.31%포인트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이토록 촘촘하게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 확충입니다. 혁신 미래 역량을 확대하여 스타트업 기업과 앵커 기업과 같은 관광 등 4대 정책으로 나누어 10개 핵심 사업을 집중 추진 경제와 기회 발전 특구를 구체화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산업별지를 조성하고 한강과 DMZ를 활용한 관광 마이스 인프라 분야로 GTX 2노선 포천 연남을 추진하고 7호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또한 대진 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드론 산업 생태계를 비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청년들을 지금 3년째 연속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거는 재작년 선거 때 왔었고요. 그때 50, 60명 포천 청년들 만나서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해서 우리 윤충식님이 그 얘기 여러 번 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유네님. 포천 청년들 한 60여 명 만났는데요. 재작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저랑 얘기하는 중에 감정이 폭발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한 청년은 자기는 고향이 태어난 곳이 포천인데 이 아름다운 포천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직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그 여건만 된다면 자기는 여기서 끝까지 살고 해서 뼈를 묻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모임 말미에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 당선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만나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또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작년에 지사 취임 후에 포천에 와서 바로 그 청년들 다시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중에 오늘 한 30여 명 정도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일부는 작년에도 만났고 재작년에 또 만났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아주 기탄 없이 삶에 대한 얘기 자기 얘기를 했고 자기 애로 사원과 경기도나 우리 포천시가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진솔하게 우리 청년들이 이해를 해줬는데 그 모습들이 그 얼굴들이 너무나 환하고 밝고 정말 씩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포천 청년들 우리 자기가 원하면은 자기의 고향이고 삶의 근거인 포천에서 경제 활동 영위하면서 또 그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자녀를 가지실 분들 자녀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어디 포천분이겠습니까? 연천도 있고 가평도 있고 동두천도 있고 양주도 있고 남양주 있고 다 똑같은 한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포천시에서 북부특별자치도 비전도 발표하고 또 포천 시민추진당 이렇게 또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 백영현 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 애를 써주셔서 또 우리 서과석 의장님 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1월 넷째 주인가요? 넷째 주인데 지난주 해외 출장을 갔었고요. 그 외에 세 번의 주에서 매주 북부로 왔습니다. 이번 1월달 들어서는 해외에 있는 것 빼면 2주에 한 번씩 북부 지방을 온 격입니다. 북부장 올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외에는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벅찹니다. 지난주에 해외 출장은 다보스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매년 1월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격이 없는 토론하는 그 장이 열립니다. 그 회의장에는 수행원도 못 들어가고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회의를 가서 정말 활발하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위로는
각국의 대통령부터 재무장관들, 중앙은행 총재들, 국제기구 수장들, 유수한 대기업 CEO들, 그다음에 유니콘 기업들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경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 좋은 마음을 하나라고 한다면 그거에 다섯 배, 열 배 되는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주에 모여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국제 정치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금년도 경제 전망, 기술 개발의 정도,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수행은 없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구석에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세계 지도들 모여서 바뀌는 세상, 새로운 도전 과제, 각국이 각각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지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책임 있는 삶 중에 하나죠. 제 SNS에 그런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판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지 이 엄중한 국제 환경과 어려워지는 경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시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 개발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미래 먹거리와 살 길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하면서 국가 경제나 세계 경제에 대한 일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과 이런 엄중한 경쟁의 시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단초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단순히 우리 경기 북부 많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북부의 발전을 통해서 경기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만드는 원천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에 우리 도연 우리 북부 특별자치도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오전에 행사하면서 포천시를 포함해서 각 북부 시군별로 애로사항도 쫙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겠죠. 의료 서비스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또 고령화 시대의 이 어르신 돌봄 문제, 북부에서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또 미군 부대 문제, 접경지대를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 규제 문제, 풀어야 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경기도가 우리 포천시 같으면 우리 백경현 시장님과 힘을 합쳐가지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하나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몇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한 그 전기는 이 판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오면서 개별적인 문제를 마이크로하게 하나하나 해결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판을 뒤집는 게임 체인저, 이 판을 뒤집는 전기로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까지 추진해봤고 앞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여야 간의 당의 차이와 당의 이념과 색깔 차이 없이 경기도가 힘을 합쳐가지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 백 시장님 저하고 당이 다릅니다. 우리 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저랑 당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문제 추진하는데 도대체 당이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빨간색 파란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1년 반 동안에 진정성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와서 저희는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을 때 북부 대개발의 비전을 만들었고 각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발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 아주 요약하게 보셨습니다만 경기 북부를 3개 존으로 나누고 9개 산업 벨트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 그 포천시 같은 경우는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국방 드론 산업 이미 들어올 쪽에 우리 시장님께서 안내해 주셔가지고 이 도로에 대한 걸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탄강 글로벌 명소와 아까 어떤 시민분들께서 그 한탄강 얘기를 하시고 그 장독대 마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철도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포천 발전을
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의 시군별 발전 계획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북부 주민들과 공직자들과 100회 넘는 토론회와 소통을 했으며, 또 우리 도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결의안을 여야 간에 구별 없이 채택을 해주셨고, 지난 9월 달에는 제가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주민투표까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비록 저희가 애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21대 국회 내에 특별법 처리는 시간적으로 지금 어려워졌지만, 지난 1월 3일인가요? 제가 새해 들어서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내용이 북부 특별자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담대하게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왔던 길이 저는 8분 응선을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왔던 길은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헛수거나 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8분 응선에서 앞으로 남은 2분 응선을 넘기까지의 좋은 자산과 밑거름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이 도와주신 우리 북부 주민 여러분,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북도 역사상 언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여기까지 온 적이 어디 있었으며, 또 진정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커미트먼트를 다 같이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시간 문제, 이건 누가 하느냐의 시간 문제이지, 첫 펭귄으로서, 포스트 펭귄으로서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은 우리가 일을 완수하든 우리 다음이 일을 완수하든 좋은 밑거름이 돼서 우리 경기 북부 발전에, 경기도의 발전에, 대한민국의 발전에, 그리고 우리 북부가 가지고 있는 360만의 훌륭한 인적 자원과 잘 보존된 이 생태와 자연이 이 새로운 국제 환경의 장에서 가장 힘 있는 경쟁이 될 것으로 저는 믿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포천시에서 같은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포천 시민추진단 주축을 해서 경기 북부에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더 씩씩하고 담대하게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세대에서 새로운 경기 북부,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더 훌륭한 경기 북부를 넘겨주는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1,4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